안녕하세요. 클리키네입니다. 요번 달에 또 제가 필드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필드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 필드를 곳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공략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필드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드 같은 경우는 실제 노안역 폐역이죠. 역 자체를 꾸며서 게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는 게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이 가운데 건물이 사무실 겸 휴게실입니다. 이제 게임장으로 이용하진 않고요. 왼쪽이 A 베이스 시작점이고요. 끝에 B 베이스 시작점입니다. 그 가운데가 CQB 지역인데 많이 접점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옥상 쪽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표시 안쪽으로만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A에서 시작했을 때 진입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게임했을 때 어디로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B 베이스 시작했을 때 A 베이스랑 좀 틀린 거는 시작할 때세 군데로 좀 나눠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A팀, B팀 저희가 나눠지는데 A팀이 시작하는 시작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두 군데의 길로 나눠져요. 이쪽 길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면 좀 갈라지는 길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돌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길이 있고요. 직진을 해서 또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을 올라갈 때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좀 습하거나 아니면 비가 온 직후에는 좀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는 옥상인데요. 여기 지붕도 보이는데 이 지붕을 스나이퍼를 들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옥상에서 전면을 봤을 때는 시야 확보가 지금은 나무들이 좀 숲들이 많이 자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원래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계단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뭐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죄송합니다. 다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지금 현재 오른쪽 위에 제가 미니 지도를 좀 띄워놨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방향을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진하다 보면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 혹은 내려올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내려다보면 CQB 지역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제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표적이 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다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요. 왼쪽에는 CQB 지역 내에 진입할 수 있는 2층 쪽 진입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무조건 직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길이 한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요. 이렇게 계속 직진을 하다 보면 B베이스가 나옵니다. B팀이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죠. 이번에는 위쪽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진하게 되면 사무실, 그러니까 휴게실하고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곳이 안쪽에 들어가면 휴게실이고요. 게임장으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게임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하 통로는.
그리고 이 직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깥에 외부 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은 계단 쪽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이 실제 그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게 되면, 이 전에 제가 그 위로 올라가서 나가던 길이 있었죠? 거기랑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딱 뒤돌아보면, 저기 바로 옥상이죠? 그래서 아까 옥상 쪽에서 바라봤을 때 계단이 올라오는 곳이 보였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직진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위 또는 아래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이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까 그 길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렸던. 조금만 더 직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CQB로 올라갈 수 있는 2층 쪽 진입로가 있죠. 이 지역이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위치고요. 직진하게 되면 B베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으로는 CQB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2층 쪽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이제 모듈 위쪽인데, 이쪽을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갈라지는 경로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위치가 CQB 위쪽입니다. 저희 모듈 위라고도 하는데, 지금 보이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CQB 지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위치가 ABS 쪽을 보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잘 보이게 되고요. B베이스 쪽을 봐도 전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양쪽을 다 넓게 좀볼 수가 있는 위치고요. 게임을 딱 스타트를 하게 되면 B 지역에서 이 위치에 도달하는 그 거리가 더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제 B베이스 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길이 또 있는데 이쪽 길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A 진영, 그러니까 A베이스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A베이스에서 시작했을 때요 구름다리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가던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쪽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여기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에 길이 하나 있죠. 이쪽 길로 가게 되면 도로 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경로가 이 모듈 위쪽에 위치한 이 구름다리 위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갈라지는 길이 또 많아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좀 전에 그 길로 봤을 때 똑같은 자리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비베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정적으로 다 이제 만나는 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비베이스 쪽에서 다 이렇게 겹치게 되고요. 네, 반대로 비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지하 통로에서 한번 직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저희 그 휴게실, 그러면 이제 사무실 건물을 끼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 건물을 지나치게 되면 CQB 지역이 나옵니다. CQB 지역의 약간 모서리 쪽, 그쪽으로 지금 통로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바로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의 계단이 보이죠?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첫 번째 계단 내려가면 CQB 지역이 이어진다고 했던 그곳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뒤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제 길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마찬가지로 CQB 지역이 나옵니다. CQB 지역이 저희 필드에서 가장 넓어요. 그만큼 이제 미로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직진으로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진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예, 또 똑같은 위치가 나옵니다. 약간 숲지형, 예, 그 위치에 나오게 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베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예, 다시 A베이스 진영이고요. 이번에는 이쪽 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은 저희가 로드리라고 해서 굉장히 미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곳이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CQB 지역으로 진입을 바로 할 겁니다. 이제 가기 전에 딱 보면 이쪽에서도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CQB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도로가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CQB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좀 넓은 편에 속하고 여기에 이 모듈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미로라고 보셔도 되고요. 게임할 때 보면 예측이 거의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적군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지금 보는 곳이 모듈 위로 올라가는 첫 번째 구름다리 위쪽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모듈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걸 영상으로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보여드려도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어서 더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그 미니맵 보시고 그쪽 위치로 제가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CQB 지역의 이런 모듈도 정기적으로 계속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달에 한번 필드를 방문해서 게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위치가 있는데 간혹 이렇게 뛰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미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직진을 해서 뚫게 되면 똑같은 그 산악 지역처럼 생긴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도 계속 나왔던 지역인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베이스가 또 나오게 되겠죠. 저희 필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베이스 쪽이 약간 1층이라고 보면 B베이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2층 같은 높이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베이스와 B베이스 시작점이 이제 딱 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이제 도로 쪽 길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현 위치, A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딱 봤을 때저 끝에 BBS 쪽에서 시작했을 때 적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더못 내려오게 저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침투를 하면 좋겠지만 거의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올라가다 다 전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지 역할을 하고요. BBS에서 시작했을 때 빠르게 뛰면 지금 현 위치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한두 명은 반드시 이 도로 쪽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르막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BBS 쪽에서 격발을 하게 되면 약간 사정거리가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A베이스 쪽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방금 봤던 그 올라가는 길이 CQB 지역 위로 올라가는 통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꺾이는 길이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직진만 하면 비베이스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이 노안역 이제 필드인데 이 안쪽에 사무실 겸 휴게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보이는 곳이 휴게실입니다. 게스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팀원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게스트 장비들입니다.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대여해드릴 수 있는 헬멧, 그리고 자켓,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열차 시간표예요. 여기가 노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 뛰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정팀원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 정팀원분들의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실제 게임 때 사용하는 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실제 그 노안역이었을 때 표를 파는 카운터였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막루라고 해서 저희 팀원 제임스님이 설치를 해주신 곳입니다. A베이스 쪽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이 막루 같은 경우는 인원은 뭐 두세 명 올라가도 돼요. 유일하게 저희가 게임 중에 단발로 사용하는데 이 막루 위에서는 연발이 됩니다. 어떤 에어서포트 거리든 상관없이 연발 사격이 가능하고 단한 명만 가능합니다. 두 명이 올라왔어도 한 명만 그 연발 사격이 가능한 곳이죠. 그리고 넓게 보여요. 여기가 CQB 지역 안쪽까지 보이게 되고요. 도로 내려오는 부분도 보이는데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진 않긴 하지만 웬만큼 적군이 더 진입을 못하게 저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휴게실 겸 사무실 위쪽 지붕에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CQB 지역이 이쪽 위치에서는 잘 보이죠. 물론 여기가 스나이퍼를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긴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왜냐면 위험해요. 여기 미끄러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갖고 스나이퍼를 자격 조건이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필드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찍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뭐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최대한 한번 찍어봤고요. 저희 팀에 와서, 그러니까 저희 필드에 와서 한 6게임, 5게임, 6게임 정도 뛰면 어느 정도 익숙하세요, 이 지형에 대해서. 영상으로는 어떻게 다 표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 필드에 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8시부터 12시까지 정규전을 합니다. 그때 게스트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카페에 가입하시고 게스트 신청을 하시면 저희 팀원분들과 같이 게임을 뛸 수가 있어요. 네, 오시면 정말 즐겁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